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 2년 차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룩한 꿈을 꾸고 한나라씩 한나라씩 정복하는 너무 중요한 상황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은 무서운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죠? 무서운 꿈을 꿨는데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아주 찜찜한 마음을 가집니다. 바로 그 꿈은 어떤 신이 내게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술사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도 기억나지 않는 꿈을 해석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술사들이 말을 하죠.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왕은 무조건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지식인과 술사들을 체포하라는 체포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최고의 위기가 바벨론 술사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 중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명단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사이의 지식인으로 구별될 만큼 아주 뛰어난 인물로 인정받았던 것이라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모든 지혜로운 자를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 명단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다. 바벨론에서는 포로들에게 다섯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을 받을 것.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것. 공직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할 것. 이름을 바꿀 것. 네 번째는 내가 내린 기름진 음식을 먹을 것. 다섯 번째는 신상에 절할 것. 이 다섯 가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문화적인 부분들은 다 받아들였지만 신앙적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올려진 제물로 내린 이 왕의 음식은 거절했습니다. 신상에 절하는 모든 것들은 거절했습니다. 문화는 받았지만 신앙적인 부분에는 철저히 구별하여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당대 지혜로운 자의 이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올라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치는 신앙인, 거룩한 백수, 여러분 그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성도들은 말합니다. 제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앞장서 나가지 못하겠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섰던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젊은이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네, 자 보십시오.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지혜로운 자의 이름을 올렸는데 그 명단에 들었던 이유로 체포되어서 죽게 되는 위기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장차
다니엘로 하여금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또 위대한 신앙인으로 위대한 정치인으로 바꾸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야 이런 위기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위기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이 위기 가운데 떨고 있을 때도 다니엘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체포하러 온 시대장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달라고 말을 한 후에 자신의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에게 그 뜻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꿈을 알았잖아요. 단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고 나니까 당당해지겠죠.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2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누구도 왕에게 왕의 꿈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주목을 받아요? 다니엘이 주목받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다니엘을 높이겠죠.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30절에 보니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은밀한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사실에서부터 믿는 자의 권세가 나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는 자의 권세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몰라주면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왕에게 알려주는 전달자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다니엘의 권세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설명의
핵심적인 해설을 말하기를 모든 세상 나라는 때와 기한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세계를 주름잡는 왕입니다. 이제 남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만들어서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 위하여 꿈을 꾸는 왕 앞에서 다니엘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권세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할 때 믿는 자의 권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담대히 전할 때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세와 영적 은혜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 46절 말씀입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정하라고 명하여 예수가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선언을 듣고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말하는 말을 듣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포로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영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역할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담대히 손을 들고 말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이요 지혜라는 사실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바꾸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할 때 신앙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는데, 신앙이 나를 발목 잡아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신앙인, 진짜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어 다니엘에게 절하고 향품을 주고 예물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48절의 말씀, 자 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아멘. 2인자로 높여서 바벨론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하고 지혜로운 자 중에 가장 어른으로 만들었다.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의 나이를 20대 중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20대 중반에 총리와 모든 지혜자 중에 가장 어른으로 세움받았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믿는 신앙, 우리는 1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충실하지 않으면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직분이 있어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손해로 다가올 때 이대로 지키면 손해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나 여러분, 주신 귀한 말씀을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해보자. 해보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힘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은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책을 읽는, 성경을 읽는 자로 서 있고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비극이요 가장 아픔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채우셔서 세상 가운데 뛰어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4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3대를 이룰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영향력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없는 것일까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국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가 핍박받고 믿는 자가 아픔을 당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소리를 세상 가운데서 들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포로였습니다. 다수가 있는 많은 사람 앞에서 포로로 서 있으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신앙을 포기했습니까? 그가 신앙을 놓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도 얼마든지 뛰어난 인물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향품을 주고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바 놀라운 축복을 자신만 소유하지 않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4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왕에게 요구하여 자신의 신앙인 친구들을 추천하여 그들을 바벨론 땅의 도지사로 만들어서 함께 나라를 섬기는 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0살이 넘도록 왕이 여러 번 바뀌고 나라가 몇 번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최고의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성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주일까지도 포기하고 신앙까지도 포기하고 내 믿음까지도 포기하면서 어떡하든지 지도자가 되고 어떡하든지 성공하려고 서서 노력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너스로 축복된 일을 자꾸자꾸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다니엘은 여호와는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집중한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바벨론 땅을 향하여, 바사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놀라운 선물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모습은, 이 사람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참으로 있는데,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일평생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참으로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말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이 아픈 적도 없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처럼 참으로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비극적인 인물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왜요? 우리는 늘 타성해졌거든요. 익숙함이 내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멀리 갔다가 교회를 탁 오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뭉클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계속 지나서 매주 교회를 와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구나,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늦게 마칠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익숙함이라는 타성이 우리에게 계속 적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믿음의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긴장감, 우리가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복신앙을 포기해야 합니다. 기복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기복신앙 가운데 빠져서
내가 열심히 52주 신앙생활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부자가 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는 이유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영향력 있는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복신앙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권세를 얻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없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성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믿는 내게 왜 신앙적인 상담을 안 할까요?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게 묻지 않겠냔 말이에요.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부모인 내게 신앙의 상담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특별히 자녀들이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부모에게 함께 기도 요청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오늘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하고 가진 것이 있어서 행복한 자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왜 우리가 구원을 자랑해야 되냐면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아무리 믿으려 해도 못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해도 못 믿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뜨거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부터 우리는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믿음의 복을 내 삶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구두쇠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꼭 이야기. 믿는 사람은 구두쇠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믿음의 복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로 활용해? 물질로, 내가 가진 권세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철저히 굳으세요. 활용 안 되죠. 영향력 없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번 얻어먹으면 두 번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아이고, 한 번도 많은데 두 번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요 내 삶의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재능,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양이 적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책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가, 내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기서 선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게 되고 그 삶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TV조선의 한 프로에서 제가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무당개구리 여러분 아십니까? 무당개구리. 무당개구리는 아주 크기가 조그마한 개구리입니다. 이 정도 되는 개구리예요. 이 개구리인데 큰 뱀이 말이죠, 이 무당개구리를 먹으려고 발견을 한 거예요. 딱 이제 큰 뱀이 무당개구리, 요만한 무당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름 넣으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무당개구리가 몸을 딱 제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보통 개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이렇게 몸을 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점액질이 나오는 거예요. 땀 같은 게, 땀 같은 게 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독이야, 독. 또한 땀 같은 게 막 빠져나오니까 이 뱀이 혀를 훅 내다가 놀래가지고 슬그머니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개구리는 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면 다니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나타나고 이 무당개구리의 독이 품어 나올 때 세상이, 뱀이 개구리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세상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을 우리가 만들고 배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정확하고 구원의 기쁨이 정확하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정확하다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메시지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성도다운 말을 하십시오. 모든 결정에 세상 가운데 성도다운 축복의 말을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